굉장히 아재개그 좋아합니다. 아재개그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찾아뵙겠습니다. 네, 장기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유수혁입니다. 오늘 끝나고 본어게인의 첫 방송과 제작 발표회가 있다면서요. 어떠세요?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긴장되죠. 네. 네. 긴장되죠. 든든해서 말씀 많이 할 거라고 하시더니 되게 짧게 대답하시는데 좀 더 길게 해보세요. 나는 아재개그를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잠깐 기용이가 정말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자, 또 이수혁 씨가 본 장기용 씨의 첫인상 궁금한데요. 일단 같은 모델 후배이기도 하고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하나 더 알게 된 점은 굉장히 아재개그를 좋아합니다. 아재개그를? 네. 예를 들면 어떤 아재개그를 좋아하나요? 특히 초반에 한 달까지만 해도 기용이가 개그를 했을 때 개그인지 몰랐어요. 개그를 언제 줘요? 몇 번 이렇게 툭툭 하는데. 아 정말요? 이게 지금 웃어야 되는 건가? 웃으면 기분이 나쁘려나? 약간 뭐 이럴 때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갑분싸인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집에 가서도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지금 웃어줬어야 되는 건가? 장경 씨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집에 없으면? 엄마가 집에 없으면 마마무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요. 지금 좋아하는 거 맞아요? 점점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표정이 저래요. 아재 개그를 해놓고. 맞아. 제가 개그야 뭐야. 개그였나? 정리를 하면 그거인 것 같아요. 아재 개그를 듣는 거를 좋아하고 농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자, 동료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수혁 씨는 지금 실눈을 뜨셨거든요. 상대방이 웃어야 농담 아닌가요? 어떡해. 정말 너무 이거야말로 너무 이제 아재 개그 얘기로만 가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정말 진중하고 그만큼 네.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였어.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포장 전문가시네요. 포장을 해야죠. 네네. 네, 일단 오늘 저녁 10시에 저희 드라마 본어게인 첫 방송 되는데 일단은 저희 지금 수혁형, 세현이 저뿐만이 아니라 감독님, 아무튼 온 스태프들이 정말 열심히 다해서 열정 다해서 찍고 있으니까 첫 방송 꼭 봐주시고 주변에도 이제 저희 드라마 재밌다고 많은 소문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가서 너무 기쁘고요. 이 즐거웠던 만큼 저희 본어게인도 잘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밤 10시 첫 방송되는 본어게인 꼭 본방사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시에 첫 방송인 거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정말 정말 열심히 촬영했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와!